오늘 영상은요, 입고 소식으로 먼저 꾸며 드릴게요. 입고 세 가지 오늘 입고됐는데, 입고된 거하고 그 다음에 자재 가격이랑 저희가 운영하는 어떤 정책에 대해서 오늘 얘기는 조금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묵은 얘기입니다. 이거를 조금 해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입고 소식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타일 600에 600 있잖아요. 그 유광입니다. 유광하고 무광이 두 개가 있는데 영상 띄워드릴게요. 유광 타일이 입고됐습니다. 한 번 입고되면 보통 1100박스 정도 입고돼요. 근데 3,400개는 이미 예약이 돼 있었던 거고, 이게 입고되자마자 하고 이걸 왜 입고 소식을 제가 해드리냐면, 현 이거는 재고 없다고 해서 들어오고 재고 있다고 해서 나오고 이러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저희가 약간 기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고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입고 소식을 한두 번씩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 타일은 보시면 알다시피 어디도 가격에도 이건 굉장히 저렴하지요. 가격 대비 굉장히 저렴합니다. 한 박스에요 15,000원에 1.44회배거든요 이게 중국에서 오는 거, 저희가 무광은 할인을 못 하잖아요. 무광은 23,000원이 한 박스가. 그리고 요거는 16,500원이지요 부가세 포함해서. 아마 최저 가격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계속 밀고 나가는 게 꼭 필요한 인테리어 자재입니다. 그리고 저렴해져야 되는 인테리어 자재라서 600값 유광 타일은 저희가 이렇게 끌고 가요. 그리고 다음에 입고되는 거는 6월 말쯤입니다. 그래서 이 타일은 지금 말씀드리는 세 가지는 입고되면 제가 입고 소식을 한두 번씩 말씀을 드려야 되겠더라고요. 너무 기다려서 그럽니다. 그래서 요 무광하고 유광이 있는데, 무광은 저희가 할인을 못해요. 이거는 기성에 있는 걸 계속 수입을 해오기 때문에 그런 거고, 유광은 제조 라인부터 조금 기획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19,000원대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번까지도, 저번에도 그냥 했고 이번까지도 16,500원에 그냥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보면 박스에 4장 들어있어요. 600에 600이 60cm 60cm라는 뜻입니다. 4장이 들어있어서 회배수로 따지면 1m에서 1.44m 1.44회배라고 합니다. 그 양이 들어있고요. 요게 지금 입고되었다는 소식을 드리고, 자, 이렇게 박스로 보시면 이렇게 박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팔레트 단위로, 예를 들어서 양이 많이 더 필요하시다고 하면 저희가 조금 조율을 할 수 있어요. 저희는 업체랑 개인이랑 약간 조금 분리를 해야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양이 아주 많이 사실 분들은 따로 사무실로 한번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요. 팔레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입고되자마자 일부 소진이 되고, 기다리셨던 분들이 많아서 제가 입고 영상, 입고 소식 영상에 이렇게 올려드려요. 600에 600 유광이요. 비앙코 계열입니다. 참고로 또 말씀을 드리면 타일은 수천 가지입니다. 근데 저희가 그 많은 타일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제가 경쟁력 있는 비앙코 계열, 가장 많이 쓰이고 유행을 안 타는 타일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타일만 하니까 참고로 이거 염두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스틸 패널이 또 입고됐습니다. 이 스틸 패널은요, 가격이 지금 저희가 올려야 되는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특수하게 다른 회사보다는 원가도 조금 더 들어요. 스틸 패널 규격은 어떻게 되냐면요, 38.3cm고 길이가 2m예요. 저희가 3m 거를 2m로 잘라서 오고요. 왜 그러냐면 돌 느낌을 주려고 2m로 잘라서 오고, 요게 또 지금 입고가 됐습니다. 요것도 재고가 없을 때가 너무 많아서 자꾸 입고될 때마다 한 번씩 소식을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러고, 요게 썸머 사이딩이니 요런 샌드위치 판넬 계열에 쓰는 게 많습니다. 이름도 또 많은데 저희는 스틸 패널이라고 해서 돌 모양 있잖아요. 실제 보면, 사진으로 보면 우리나라 포천석이랑 거의 같습니다. 대신에 이건 인조로 만드는 거니까 천연자재는 아니지요. 그래서 혹시 셀프로 시공하기에 적합한 자재로 요게 저희가 끌고 가고 있는데, 요것도 입고가 됐고, 이거는 부자재 같은 것 때문에 가끔씩 재고 없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쇠 종류 있잖아요. 쇠 종류는 좀 가격이 다 올랐습니다. 지금 전 자재 회사들이 굉장히 힘든 상태예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38.3cm 길이가 2m고요. 한 박스에 8장이 들어있어요. 한 박스에 8장이 들어있고 가격은 13만원 전후합니다.
영상을 나중에 볼 때는 13만 원이 아니에요. 현재 13만 원이라는 거고 나중에 또 영상들을 보시고 전화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박스에 13만 원 정도인데 회원님 요거는 다른 회사보다 많이 싸고 뭐 많이 비싸고 이런 게 아니라 거의 기준이긴 한데 요 모양 포천석 천연자재 느낌의 자재는 저희밖에 없다는 뜻에서 저희가 계속 진행을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요즘 인기가 너무 많아서 특히 쇠 종류는 외국에서 들어올 때 물건이 굉장히 딸려요. 지금 쇠 종류, 시멘트 종류가 대부분에 그렇습니다. 참고를 하셔서 이것도 입고가 됐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개비온, 이 개비온이 또 입고가 됐습니다. 개비온이 좀 혼선이 좀 많았지요. 저희가 망이 조금 약한 게 들어왔어서 할인을 조금 많이 해서 판매를 해드렸는데 망을 다 수정을 해서 기존에 있는 망으로 이렇게 이쁘게 잘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저희 특징이 이것도 저희밖에 없어서 그럽니다. 저희 특징이 레드 현마막하고 그 다음에 블랙 약간 다크 그레이죠. 현마막 같이 반반 개비온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이 반반 개비온만 합니다. 이걸 또 생산해서 만들어오기가 힘들어요. 얘도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1년 중에 3분의 1은 재고가 없고 3분의 2는 재고가 있고 그래요. 그리고 요 놈은 전원주택이나 정원이나 담장으로 쓰는 게 아니거든요. 가격도 좀 비싸잖아요. 그래서 의자나 이런 보조용 이런 걸로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 너무 유용한 자재예요. 담장으로 다 쓰기에는 다소 금액이 많이 비싸서 힘듭니다. 그렇게 뭐 조금 고급 빌라 같은 경우는 모르겠는데 일반 전원주택에서 쓰기에는 담장으로 다 하기에는 가격이 다소 부담이 있는데 이거는 너무 많죠. 의자, 테이블 상판, 테이블 지지대 이런 걸로 많이 쓰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해오고 이렇게 이쁘지요. 이렇게 색상이 레드, 조금 진한 레드하고 다크 그레이하고 이 두 개를 딱 섞어가지고 그러게요. 이거는 진짜 강추하는 자재입니다. 자재 매니저 입장에서 굉장히 강추하는 자재. 이거는 2, 3년 후에는 이 자재는 못 옵니다. 현지 산지에서도 생산을 스톱을 하고 자연보호 때문에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럭킹 자재. 그 다음에 참고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요. 개비온 망 있잖아요. 망만 해달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요 망만 또 입고를 일부 했어요. 망을 갖다가 시골에 밤매다 보면 돌 있잖아요. 시골 돌 닦아서 그 망 안에 넣어놓으시면은 굉장히 예쁩니다. 그래서 망만 또 따로 보급을 하는데 요 망도 있을 때 없고 없을 때 있고 그래요. 그래서 개비온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은 입고 됐으니까 괜찮지만 항상 조금 문의를 하고 오셔야 되는 건 맞습니다. 이게 재고가 없을 때가 종종 많아가지고 그래요. 지금 개비온이 입고 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렇게 오늘 세 가지 입고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요. 가격적인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그래도 조금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걸 해명은 아니고 설명을 한번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저희 회사로 온다고 해서 무조건 싼 게 아니에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다른 데들은 보통 한 명이 근무하거나 두 명이 근무를 합니다. 근데 저희만 오시면 벌써 규모가 틀리잖아요. 그거를 저희는 직접 모든 자재를 직접 수입을 합니다. 모든 자재를 직접 수입을 해서 그 경비를 메꾸면서 어떤 가격이나 이런 정책을 내놓기 때문에 다수 어떤 거는 좀 비싼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물론 싼 부분도 많이 있지만 그렇게 해서 가격이 무조건 싸다고 인식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럼 이제 저한테 문의를 해요. 무조건 싼 것 좀 해줘라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항상 혼선을 갖습니다. 뭐냐면 자재는요 항상 말씀드리면 정직해요. 싸면 싸게 싼 가치가 있고 비싸면 비싼 가치가 있고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성비 좋은 거를 선택을 할 때 너보고 저보고 가격이 중요해? 아니면 자재가 중요해? 할 때 저는 자재 품질이 중요해 항상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오늘 사서 오늘 먹고 내일 버릴 물건이면은 저렴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우리는 한번 시공을 해놓으면 보통 10년, 20년 가는 자재들이에요. 그래서 텃산 자재도 많이 있겠죠. 외장 자재도 굉장히 싼 거 많이 있는데 정말 보면 허름해서 아 이게 뭐야 이런 것도 있는데 제가 저희 자재들은 보통 시공에는 오래가요. 기본 5년이에요. 근데 5년에 자재비 총 합쳐서 10만원, 20만원 더 쓴다고 이거를 날짜로 바꿔버리면 5년이란 기간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재가 대부분에 조금 제가 선정을 하니까 이쁘고 조금 가격이 있지만 좀 이쁜 자재 대신 너무 비싼 건 안 하지요. 논현동에 가서 뭐 회배당 30만 원씩 하는 그런 건 안 하잖아요.
근데 가격 대비 좋은 거를 선점하려고 항상 애쓰다 보니까 뭐 다소 금액이 비싼 부분도 있고 싼 부분도 있고 한데 요거는 제가 한 번은 말씀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저희에 온다고 무조건 싼 게 아니고 다소 어떤 건 또 정말 덤핑 하시는 분도 많을 거고 지금 많아요. 자재 쌓아놓고 못 팔았다가 한 번에 싸게 파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 자재 가격을 맞출 수는 없어요 저희가. 그리고 계속 보시면 아시다시피 저희는 움직이는 규모가 다른 데보다 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경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격 상승이 굉장히 높습니다. 가격이 크다고 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이 자재들은요 모두 사람 손으로 걸쳐야 돼요. 실는 거, 파는 거, 뭐 내리는 거. 그래서 사람이 많은 데일수록 원가가 올라갑니다. 그 원가를 저희는 모든 자재를 직접 수입을 하잖아요. 어디서 떼다 파는 게 아니고 직접 수입을 해서 그 원가를 메꾸면서 가격을 비슷하거나 아니면 저렴하게 맞추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이번에 한번 논쟁을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오늘 입고 소식은 타일은 뭐 진짜 최저가 자랑하는 타일이라서 그리고 스틸 패널도 마찬가지고요. 개비온도 마찬가지고 너무 좋은 자재라서 이거는 대신 있을 때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입고 소식 겸 요 얘기까지 같이 한번 해드려요. 오늘 영상은 입구 소식으로 꾸며봤습니다.